삼국전쟁 당시 함안, 여왕산 등에서는 8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북한군에 맞서 국군과 미군, 함안 주민이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고지 주인이 19번 바뀌는 전투 기간 동안 수많은 함안 주민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천여 명이 넘는 함안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저 위에 아버지 계신다 그래 생각하고는. 미 지상군, 미군 폭격, 보도연맹 등으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실제로는 1,050명 정도 되는. 한반도의 끝쪽에 있는 함안에서 왜 이렇게 희생이 많이 일어났을까? 70여 년 전 함안군청 소재지였던 함안면. 함안경찰서와 함안초등학교 등 중요한 기관들이 있었는데요. 1950년 7월경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함안경찰서에서 끌려간 충근 씨와 창기 씨 아버지. 그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함안초등학교 교실에 구금됐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함안초등학교를 졸업한 충근 씨와 창기 씨.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아버지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구금된 후 희생됐다는 것을 알게 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들이 거실에 수용돼가지고 경찰서가 좁아가지고 이제 이거 그래서 1차 조사받고 나면 이제 일단 수용을 학교 교실에다가 이제 수용을 시키고 그래 뭐 그렇다는 그 얘기가 들리대. 사변 후에 이제 3학년부터 복귀해서 졸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로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다 얘기 수용됐다 우리 그때 사실 몰랐어요. 훗날에 이거 이제 보도명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돌아가셨던 후산들이 거의 살았던 사람들이 정원에서 우리가 알아졌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가 여기 있다 돌아가지 우리 몰랐죠. 그대로 모르겠다. 훗날에 그 사실을 이제 늦게 이제 우리 알고 우리 아버지가 그 계시다 돌아가셨구나. 함안 보도연맹 희생지로 추정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 함안면 북촌리에 있는 성곡에. 이곳에서 함안 국민보도연맹원 50여 명이 희생됐는데요. 진실화해의 조사에 따르면 이외에도 대산지서 인근 야산 그리고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 희생됐습니다. 창기 씨와 충근 씨 아버지는 이곳으로 끌려와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성이. 조선시대 원님이 살면서 성곽을 지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성곡에. 당시 함안경찰서와 성곡에는 직선거리로 500m도 채 안 됐는데요. 보도연맹원 중 간부급이 이곳에서 희생됐습니다. 저 푸른 건물 있죠, 푸른 건물. 저 경찰서고, 함안초등학교고, 저 함성중학교고, 저기래요. 화살 장소는? 근데 이와라 크면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지, 그 이제 경찰서에서. 네. 성곡에가 보도연맹원 희생지로 알려진 것은 20여 년 전. 당시 땅 주인이 밭으로 개간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유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북촌리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이 이곳으로 보도연맹원들이 줄지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곳을 함안 보도연맹원들의 대표적 희생지로 표지판을 설치해 기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하면서 이제 와서 이제 알은 것이 여기는 이제 보도연맹 희생자 가운데
하만에 유일하게 매장지라. 나머지는 다 싣고 매산으로 갔고. 그런 게 마산. 가기 전에 50 몇 명 차출해가지고 살해해서 매장된 곳이 여기라.